전북 전주에서는 신년을 맞아 다양한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아 개를 수제로 한 전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개는 선사시대부터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였으며 살아있는 자의 충복이고 죽은 자의 안내자 수호자 역할을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교동미술관에서는 올해 첫 기회 초대전인 황금의 기운을 담은 민화전과 더불어 뉴 교동 신소장품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황금의 기운을 담은 민화전은 무술년 개의 띠를 맞아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이며 잡기를 맞고 복을 부르는 상징인 개를 민화에 담아 익살스러운 개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박수학 대한 명인의 작품인 멍멍이를 비롯해 김한순 교동미술관장의 작품 무견도, 김현선 작가의 12지 갑수신장부 등 모두 7명의 작가들이 오늘 20회까지 일관해서 전시합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뉴 교동 신소장품전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수집해온 작품들 중 규모가 커 평소에 선보일 기회가 적었던 25 이상의 14점을 줄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신소장품전에서는 박혜성 작가의 수평조율, 김부겸 작가의 우리집, 송수미 작가의 나눌 수 있는 호흡, 신승우 작가의 도시의 축제 등을 오늘 21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저희 교동미술관에서 주관하게 된 신소장품전은 교동미술관 2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 미술관이 소장하게 된 아카이브 중에서 25 이상의 작품들을 관람객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월 21일까지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에서도 개와 인간의 시간 특별전을 마련해 내달 25일까지 12지와 개, 우수의견 설화, 충직과 의리의 상징 등 총 60여 점의 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도 관람자들이 개와 관련된 그림이나 글을 그려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REN 홍재입니다.